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토론라인이라는 줄을 리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미국 회사이긴 한데 줄은 대만에서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토론라인 캐비하고, 그리고 요거는 토론라인 슈퍼 토론인데, 이거는 1, 2, 4. 그러니까 그 두께가 1, 2, 4고 이게 1, 2, 3이에요. 두께는 비슷한데 줄을 매다 보면은 이게 진짜 살짝 얇은 게 느껴지고, 이거는 팔각형에, 캐비어는 팔각형, 그리고 이거 슈퍼토로는 육각형이에요. 근데 이거는 만져보면 엄청 까칠까칠해서 약간 느낌이 어떠냐면은, 이 느낌이 육각형 줄이 다른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투어바이트 느낌이 나고, 근데 겉에가 되게 반짝거리고 이렇게 뭐라 그래야지 되게 미끄러지는 느낌이 없이 되게 뻑뻑해요. 약간 알로파워 느낌이 나거든요, 겉에 그 표면이. 근데 요거는 표면 자체가 약간 그 키어슈바움에 이렇게 삐그덕삐그덕 하는 소리, 그런 느낌이 나고, 약간 뻑뻑하기보다는 그 뭐라 그러지? 이거는 칠해서 뻑뻑한 것 같고, 이거는 느낌 자체가 약간 러프한 느낌이에요. 느낌 자체가 약간 더 러프한 느낌인데, 개인적으로 제가 그 각줄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사실 원형줄을 좋아하는데, 그 제가 예전에도 설명한 적 있죠. 원형줄하고 각줄의 그 스핀을 어떻게 더 걸리는지 그 차이를 제가 얘기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쓰고 있는 그 스트링하고 좀 비교를 해서, 아직 제가 이거를 그 공개는 못하지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하이브리드예요. 폴리에스터 하이브리드인데 하나는 부드러운 줄이고 하나는 좀 딱딱한 줄을 그 하이브리드로 지금 쓰고 있는데, 제가 이그 지금 쓰고 있는 줄에 비교해서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우, 무겁네요. 엄청 무겁죠? 죄송해요. 오케이. 저 뭐, 어디 어떻게 되는 거 아니겠죠? 다치지 마세요. 그럼 일단은 제 스트링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계속 즐겨 쓰고 있는 줄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제가 캐비아를 써보고, 그 다음에 슈퍼토로를 써볼게요. 이 줄이 그 여기 LA에 사는 그 제이슨 정이라는 대만 선수 맞는 것 같은데, 대만 선수가 그이 줄을 쓴다고 그래가지고, 약간 선수가 사용하면은 그렇게 나쁜 줄은 아니에요. 왜냐면 벌써 시합 때 검증이 약간 된 느낌이라서. 일단 제 줄로 몸을 풀고 그 다음에 한번 쳐볼게요. 어떠세요, 라켓? 제 라켓은? 느낌은 진짜 좋아요. 밸런스 괜찮죠? 네. 근데 이걸로 발리를 칠 수나 있을까 싶어요. 무거워서. 그리고 제가 저 줄을 아직 쓰진 않았지만, 줄은 협찬받은 거예요. 꼭 얘기해야 되니까. 줄을 협찬받았지, 뭐, 광고비를 받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그, 약간, 사이프레스 그 테니스 팩토리 그 형님한테 그 부탁을 받은 거라서, 일단 그 줄을 제가 받아서 한번 테스트 해보기로 한 거예요. 지금 제가 테스트할 저 토롤 라인으로 치고 계신데 스핀이 엄청 먹네. 오, 공 엄청 치는데 저거? 공 어깨 위에서 쳐야 되네. 어우 씨. 제가 쓰는 것보다 이게 상대방이 쓰는 게더 테스트가 잘 되는데? 아, 소리 소리. 오케이, 바꿔서 한번 쳐볼게요. 이거는 지금 제가 원래 쓰는 줄이에요. 오케이, caviar.
토로라인 캐비어 그리고 토로라인 슈퍼 토로예요. 왜 이름을 토로로 졌지? 참치를 좋아하나? 아, 토로가 맞다. 일본 말만 있는 게 아니지. 토로가 소란 뜻도 있는데. 맞나? 스페니쉬로 소란 뜻이 있는데. 제가 각주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이 갑자기 막 빵샷이 나올 때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이건 안 그런 것 같은데 이건 테 맞춘 거고 아 죄송합니다 일단 공이 날리진 않네 56파운드를 맞어요 모든 스트링이 지금 다 56파운드예요 오케이. 오케이. 좋은데? 와. 오 플랫도 잘 되고 오 나이스 와 왜 이렇게 잘 치죠? 왜 이렇게 잘 치죠? 와 이거 제 라켓인데요? 괜찮죠 라켓? 너무 좋은데요? 백이 흔들림이 하나도 없죠? 진짜 없어요 아니 블레이드도 되게 좋은데 이거 확실히 제 거예요 와 근데 라켓이 좋죠? 좋아요 라켓 진짜 좋아요 제가 라켓 저 라켓 진짜 잘 안 바꿔요 네. 진짜 라켓을 바꾸면은 제, 아, 그러니까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놀래요. 예. 에이, 말도 안 돼. 막, 그러면서. 제가 진짜 한, 라켓 하나 진짜 쓰면. 진짜 바꿨냐고. 예. 진짜 10년은 쓰니까. 에이, 결국에 뭐 다시 돌아갈 건데,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근데, 맞아요. 제가 라켓을 좀 바꾸고, 다시 프리스티지로 돌아갔을 때가 진짜 많았어요. 에이. 특히 프리스티지 마이크로 젤로. 오케이, 다시. 아, 죄송합니다. 근데 스핀 양도, 아, 이게 팔각형이라서 그런지. 제가 링스 투어를 써본 적이 있는데, 링스 투어가 팔각형이거든요. 근데 링스투어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요 이게 아 스핀도 조금 더 잘 걸리고 링스투어는 조금 죽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건 공이 살아있네 이거 약간 느낌이 감각이 다시 어 나이스 어 줄을 진짜 이거 좀 더 써봐야 되겠지만 너무 좋은데? 와, 굿샷 오케이 저 바꿔서 한번 쳐볼게요 라켓은 어때요? 라켓이요? 네 근데 줄은 어떤 게 나아요? 제 치는 느낌에는 아 근데 뭐 몸이 더 풀려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네 다시 한번 쳐볼게요 이게 낫죠 저 줄이요? 이 조합이? 그쵸 그쵸 이거는 근데 이거는 일단 쭉쭉 뻗어나가서 이게 쭉쭉 뻗어나가죠 이 라켓은 네 줄이 확실히 타이밍이 코치님이 그걸로 치실 때
제가 좀 늦는 것 같아. 근데 스피는 그게 더 많이 먹어요. 예, 줄이. 예. 근데 그 대신 뚫고 나가님은 이게 더 세죠. 예, 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스피드 잘 걸리네. 아. 바꿔서 쳐볼게요. 네. 줄을 멜 때는 이게 되게 부드러웠거든요. 약간 줄을 멜 때 보면은 이렇게 막 만져보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구부러뜨릴 때 줄이 얼마나 이렇게 잘 구부러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부드럽구나 뭐 딱딱하구나 이제 아는데 되게 부드러웠거든요. 줄 멜 때는 개인적으로 이 줄이 되게 궁금했어요. 사실 색깔도 너무 오 난 이게 난데. 아, 이거 감은 이게 훨씬 난데. 뭔가 소리도 난 것 같고. 스피는 덜 먹네. 확실히. 스피는. 오, 이게 좋은데? 이거, 공의 힘 되게 좋죠? 이게 나요. 이게 제일 좋죠? 예. 오. 줄 색깔도 예쁜데, 내 라켓은 진짜. 너무 안 어울리네, 색깔이. 와. 오. 와. 공이 많이 안 뜨네. 좋아. 오, 이거 좋다. 와. 이거 괜찮은데? 아, 장난 아닌데요? 이거 좋다.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부드러운데 공 맞는 타구감도 너무 좋고, 소리도 너무 좋은데? 아, 죄송합니다. 와. 오, 대박. 일단 날리지 않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육각인데 약간 스핀이 많이 걸린다는 느낌보다는. 지금 왜 그랬지? 다시 해봐야 되지. 아닌데. 아까 왜 떴지? 아, 죄송합니다. 발리도 좋아. 오, 쭉 나가네. 다시 한번 바꿔야겠다. 이거. 죄송합니다. 뭔가 약간 폴리투어 느낌 나는 것 같아. 요넥스. 폴리투어 느낌이구나, 느낌 자체가. 약간 이 줄은 파워를 약간 좀 먹는 느낌이네. 또 쭉 날아갈 땐 똑 줄러. 이게 좋은데. 이거 한번 써보실래요? 네. 이게 제일 나아, 근데. 지금
소리가 좋지 않아요, 그건? 예. 네, 그 소리가 좋죠. 소리가 나요. 그래서 소리가 좋아서 약간 와, 이거 되게 잘 맞는 느낌이에요. 그 네. 그게. 방금 백이 예. 네. 아, 소리가 좋아. 여기 반대편에서 듣고 있어도 아,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제일 빠르긴 빠르죠? 그런 것 같아요. 와우. 약간 조금 때려야지, 때려야지 잘 쳐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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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다. 모르겠어. 공은 이게 훨씬 덜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아, 죄송합니다. 아씨. 죄송합니다. 와. 어때요, 공은? 공은 전체적으로 이게 제일 좋아요? 좋긴 한 것 같아요. 아. 왜? 그렇죠? 아니요. 무거워서 그런지. 아. 여기가. 다시 또 파란색으로 쳐볼게요. 슈퍼토로. 뭔가 감은 이게 좋은데. 포인트 게임을 해봐야지 아는데. 이게 포인트를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자식아, 시합을 나와가지고.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아. 와. 이게 뭔가 각줄들은 약간 지금도 그렇게 쭉 나갈 공이 아닌데 희한하게 쭉 나가는 것 같아. 뭔가 반발력이 너무 좋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다시 이걸 줘.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테니스는 야구나 뭐 골프처럼 이렇게 뻥 그냥 쳐버려서 날려버리는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힘이 라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힘 자체가 압축이 되는 느낌이어야 되는데 그냥 힘이 너무 많이 이게 나오면은 그것도 안 좋고 힘이 너무 안 나와도 안 되고 그러니까 파워를 내 파워를 죽여버리는 그런 줄도 있어요. 레이저 코드처럼. 그러니까 뭐 많이 날리는 분들은 레이저 코드 한번 써보세요. 레이저 코드 진짜 그 똑바로 날라가고 되게 파워가 없는 스트링이거든요. 내 파워를 되게 죽이는 줄이에요. 근데 그게 저는 그런 줄이 아니라 약간 압축된 파워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쭉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힘없이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4G랑 뭐 레이저 코드 막 그런 줄들이 이제 좀 덜 나가는데 저는 압축된 파워를 찾는 거예요. 압축된 파워. 어떤 줄이
이런 게 지금 막 뭔가 파워가 압축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되게 좋아요. 저 줄 두 개 다. 근데 힘이 좋다기보다는 약간 중간으로 가는 게 없어요. 중간으로 가는 게 아예 그냥 공이 좀 안 나가는 느낌, 살짝 안 나가는 느낌이 있거나 아니면은 쭉 날아가 버릴 때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압축돼서 이렇게 좀 떨어진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쭉 날아가 버려요. 느낌 자체가. 라스트요. 네. 아. 그죠? 이게 제일 낫죠. 두 개에 비해서 그 제가 약간 예상하는 타이밍보다 더 빨리 들어요. 더 밀고 들어와요. 네. 네. 근데 느낌 자체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느낌 자체는 네. 저게 이거랑 저게 더 좋아요. 네. 공 칠 때 느낌은. 근데 소리는 저도 제게 제일 좋고요. 그죠? 뭔가 그 뻑하는 맛이. 스윗팟 맞았을 때 뭔가 좀 쫙 소리가 네. 나는데 소리는 그 오히려 이게 제일 안 좋잖아요. 받아볼 때 그렇죠. 네. 받아볼 때는 이렇게 저거 두 개랑 어느 정도 예상해서 제가 이거를 스윙이 나가면 네. 늦어요. 여기서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요? 네. 네. 근데 문제는 저희가 네. 제가 줄 테스트를 이거를 기준으로 두는 게 아니라 이 줄 느낌을 설명해야 되는데 저는 항상 제가 테스트를 하면은 그거를 이제 제가 원래 쓰고 있는 줄 그리고 제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줄 그거에 맞춰서 제가 기준을 두고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테스트를 사실 하면은 이쪽으로 들어오셔도 돼요. 네. 사실 테스트를 하면은 약간 제가 지금 쓰는 것보다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좋은 스트링처럼 느껴지지만 근데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느낌은 괜찮잖아요. 느낌 좋아요. 저거랑 이거랑 사실 파란색은 잘 네. 맞으면 네. 소리가 그 느낌이랑 기가 막히고. 소리 자체는 네. 저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거 세 개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저 줄이 파란색 줄이 그 소리랑 그 팝 자체는 제일 좋고 쩌렁쩌렁한 네. 소리가 이거는 약간 그 요넥스 폴리투어 느낌이 약간 나요. 약간 그 저 파란색 줄처럼 소리가 빡빡 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푹푹 나오거든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근데 약간 스피는 이게 더 잘 걸리고 저거는 약간 스트레이트로 치거나 아니면은 스피을 주샷이 그 스트레이트인데 스피을 조금 더 하고 싶은 분들은 저게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제가 이 줄이지만 이걸 공개가 안 돼가지고 아직 네. 네. 이걸 공개를 못해서 너무 아쉽네. 아, 이 줄이 제일 좋은데 두 개 합친 거예요. 하이브리드인데 일단 두 개 중에 제가 지금 스트로크에서 선호하는 거는 아, 근데 진짜 라켓 테스트는 사실 라켓이 막 라켓 테스트를 제가 더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라켓 테스트는 줄보다는 더 이게 차이가 크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라켓 테스트를 할 때는 이거 스핀이 정말 많이 걸리네, 뭐 스핀이 안 걸리네, 힘이 없네, 그게 뚜렷한데 스트링 자체는 진짜 미세하게 차이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으로 하려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스트링 테스트는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되게 감각적으로 그냥 나는 그냥 감이 이게 좋아, 약간 느낌이 그렇고 상대방이 어려워하는 것 같으면 이제 그 두 개가 맞으면 이제 그 줄로 선택을 해서 치는 건데 지금 제 줄이 그래요. 근데 제가 이거 지금 테스트하는 줄 그리고 이 캐비어랑 그리고 슈퍼토로는 약간 아직 더 써봐야 될 느낌인데 둘 다 각줄이어서 약간 그 살짝 뜨는 맛은 있어요. 근데 다른 각줄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 하이퍼지가 그 솔린코 줄들이 약간 각줄인데도 조금 이렇게 막 랜덤하게 나오는 샷이 없고 그 조금 더 지속성이 그러니까 컨시스턴시가 좋은 스트링인데 각줄이더라도 약간 토럴라인도 약간 그런 느낌이랑 되게 비슷해요. 각줄 쓰면 갑자기 쭉 날아가는 공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그거는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처음에 사용해가지고 뭐가 더 좋다라고는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둘 다 괜찮아요. 둘 다 괜찮기 때문에 제일 처음 시작은 그거예요. 그래비티 프로도 제가 처음에 테스트를 해봤을 때 오! 이거 괜찮네 라고 했지 진짜 좋다 라고는 안 했거든요.
제일 좋은 건 사실 그래비티 MP가 제일 좋게 느껴졌는데 그래비티 MP는 제가 쓰면 쓸수록 너무 많이 나가고 이렇게 반발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프로를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하면서 이제 카메라 없이 이제 테스트를 계속 했지만 프로가 그래비티 프로가 저한테는 더 잘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줄도 나쁘지 않고 이거 스핀을 좀 더 원하시고 파워보다는 스핀을 원하시면 약간 캐비어 쪽으로 가시고 약간 스트레이트로 치시는 분들이면은 슈퍼토를 쓰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발리를 한번 해볼게요. 발리 또 제줄로 해보고. 네. 오케이. 아, 죄송합니다. 야. 라스트요. 뭐 제줄은 원래 제가 치던 거라서 좀 그러니까 제가 익숙하다기보다는 벌써 제가 지금 좋아하는 스트링이라 하나 둘. 자 이번에는 제가 슈퍼토로로 발리 해볼게요. 둘 다 발리는 되게 뒤에선 잘 됐는데 베이스라인에서는. 확실히 발리가 오케이. 발리 편하네. 감사합니다. 어 발리 잘 되네. 오 쭉쭉 나갔네. 어 나이스. 오 나이스. 그러니까 약간 플랫성으로 맞을 때 기분이 진짜 좋아요. 이거는 슈퍼토로는 약간 플랫성으로 딱 맞았을 때 그게 이 플랫성으로 맞을 때 아이고 다시 아 이거 봐. 그러니까 스핀보다는 약간 플랫성으로 칠 때 진짜 기분이 좋아요. 이 팝하는 느낌이 컨트롤도 잘 되는 것 같고 그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그걸로 한번 쳐볼게요. 그 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제일. 오우, 씨. 야, 뭐야, 줄이 다 라켓을 떠갔는데 왜 이래요? 제 테스트보다 더 정직하시네. 아, 죄송합니다. 다시. 흥분했네. 오케이. 그만. 나이스. 아, 오케이. 힘들었어. 아, 이거는 스핀을 위해서 나온 줄 같아요. 이거는 캐비어는 자꾸 공이 떠. 살짝씩. 그러니까 이렇게 닫아서 치면은 열어서 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열어서 치면은. 아, 죄송합니다. 스피드를 이렇게 탁 주면은 또 괜찮은데, 이게 되는 거는, 되는 것보다 이렇게 좀 깎아야 돼요, 이건. 살짝. 공이 뜨지 않게 깎아줘야 돼요, 이렇게. 다시. 아, 내가 왜, 이제 알겠다. 아, 알겠어. 이, 줄이, 그러니까 왜 각줄을 제가 안 좋아하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을 감든 플랫으로 치든 공이 사실 느낌 자체는 똑같은 데 떨어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를 타겟을 두는 그 지점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 이 캐비어 같은 경우는 내가 플랫으로 칠 때는 내 타겟보다는 조금 짧게 떨어져요. 생각보다. 근데 스핀을 주면 또 멀리 날아가요.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스핀을 줄 때는 멀리 나가고 플랫을 칠 때는 짧게 나가니까 그거를 조절할 수 있으면 아니면 그거에 맞춰져 있는 분들이면 그건 정말 좋고 제가 저 파란 줄 슈퍼 토로를 좋아하는 이유는 플랫으로 쳤을 때 일정하게 딱딱 제가 원하는 딱 가고 어느 정도 스핀을 주더라도 약간 그 지점에는 떨어져요. 약간 정확하진 않은데 그 지점에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줄보다는 사실 슈퍼 토로가 좀 더 느낌도 더 좋고 약간 더 지속성이 이제 제가 원하는 데 이제 들어가는 느낌이라 좀 슈퍼 토로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스핀을 많이 치시는 분들은 이 줄이 괜찮은 것 같아요. 파워도 많이 어느 정도 있고 가끔 가다가 뭐 때릴 때 좀 짧게 가야 된다 싶으면 이 줄이 되게 좋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제 줄이 제가 그 생각했을 때 어느 지점 목표물에 딱 타겟을 두고 쳤을 때 지금 제 줄로 치면은 플랫으로 쳐도 거기에 가고 스핀으로 쳐도 거기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각줄을 좀 안 좋아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각줄이든지 각줄은 약간 끌려가는 느낌이 있어요. 공을 감을 때 약간 끌려가는 느낌이 있어서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나갈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조금 그 각줄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안 좋은 줄은 아니에요. 감이 되게 좋아요. 이것도 그렇고 저 슈퍼토로도 그렇고 근데 그 감각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슈퍼토로는 플랫으로 칠 때랑 감을 때랑 그래도 그나마 비슷한데 플랫으로 칠 때 파워가 조금 뭔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에요. 소리는 엄청 좋은데 약간 레이저 코드처럼 조금 파워를 흡수하는 느낌이라서 약간 바운드 된 다음에 쭉 빠져나가는 느낌보다는 그냥 공중에서 빨리 나가는 느낌이에요. 어떠세요? 이라켓이 좋죠? 이게 제일 낫죠? 확실히 그냥 네. 약간 부담 없이 스윙을 해도 뭔가 딱 안정적으로 네.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희한해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금 설명한 것처럼 그쵸? 제가 딱 원하는데 플랫으로 치든 스핀으로 가든 거기에서 네.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데 네. 이 캐비어는 약간 내가 원하는 데보다 조금 덜 가는 느낌이고 스핀으로 주면 멀리 가는 느낌이고 그 중간이 이제 잡아야 되는데 제가 그 벌써 저는 감이 벌써 맞춰져 있는 거라서 너무 오래 쳤으니까 감이 맞춰져 있는 거라서 그걸 또 바꾸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네. 근데 이거 저는 어때요? 확실히 그냥 뭐 일단은 네. 제가 쓰던 라켓보다 지금 무게가 너무 10g이 무거워서 네. 약간 적응은 안 되는데 네. 일단 칠 때 느낌이 네. 이거는 그냥 어떻게든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치면은 네.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빵빵 네. 치면은 그래도 이렇게 들어가거나 네. 발리 나오셨을 때 딱 되돌려 보낼 수 있겠다는 네. 느낌이 있어요. 네. 근데 희한하잖아요. 이 이 두 네. 줄이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정말 괜찮은 줄이에요, 네. 둘 다. 아, 그리고 느낌 자체는 저는 저 파란색이 맞아요. 저도 제일 좋아요. 예. 네. 그 진짜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플랫하고 스핀을 둘 다 섞어서 많이 쓰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스핀만 쓰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스핀만 네. 왜냐면은 플랫으로 조금 때리더라도 막 엄청 날리는 것보다 네. 조금 짧게 떨어지고 스핀을 주면 이제 또 반발력이 확 좋아지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스핀을 거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 네. 저거는 조금 더 이 플랫으로 맞을 때 감이 진짜 기가 막혀요. 저거. 그 감 슈퍼토로 좋아하실 분들은 네. 진짜 저게 장난 아니에요. 네. 소리부터가 사실 네. 최근에 제가 사용했던 줄 중에 감은 제일 좋아요. 네. 슈퍼토로가 되게 희한하게 그 손맛이 완전 달라요. 저거. 그러니까요. 그죠? 그게 네. 여기 뭔가 이렇게 촥 그 네. 걸렸다가 네. 나가는 느낌이 저는 그런 네. 거에 사실 뭐 그런 거 사실 잘 모르는데 네. 저거는 딱 뭔가 느껴져요. 느낌이 딱 오죠. 네. 근데 사실 그 테니스 팩토리 사장님이 네. 이게 메인 줄이고 저게 메인이 아니래요. 네, 네. 그래서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이걸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네. 공을 쳐보면은 다 표정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막 좋다 안 좋다를 막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줄은 제가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그런 느낌이고 진짜 저거는 슈퍼토로는 약간 이 시중에 없는 느낌이에요. 약간 느낌이. 왜냐면 저도 줄을 정말 많이 테스트하는데 뭐 정말 최고로 많이 테스트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뭐 세 줄이 나왔다 하면 테스트를 해보는 사람인데 네.
여태까지 테스트 해본 줄 중에서는 제일 느낌이 제일 좋아요. 근데 느낌으로 가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예전에 라켓을 느낌으로 바꿨다가 진짜 몇 주 동안 그 시합을 그 라켓으로 가면서 작살이 난 적이 있거든요. 공이 안 나와서. 근데 감이 그 라켓이 너무 좋아가지고 치다가 결국에는 이제 바꿨어요. 너무 감만 좋아서. 그렇죠. 근데 저거는 일단 감이 진짜 좋아요. 그 줄 자체가. 그리고 지금 공을 쳐보면은 어느 정도는 공빨도 괜찮죠. 저것도. 네. 네. 아니, 공빨은 사실 네. 다 좋은데 아무래도 뭐 요게 네, 제일 낫긴 해요. 제일 그 들어올 때 그 박자가 제가 좀 늦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 요 두 네. 개에 비해서. 되게 희한해요. 확실히 공을 칠 때는 네. 이게 제일 느리게 날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공 딱 칠 때 뭔가 그렇죠. 뭔가 좀 부드럽다 그래야 네. 되나? 그러니까 그 답답한 건 아닌데 약간 그렇죠. 막 반발력이 확 나가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느낌 자체가 제가 더 풀 스윙을 해도 공이 좀 예, 날리지 않고 날리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예, 딱 딱 그 네. 느낌이. 그래서 아까 저 혼자 막 이렇게 카메라 대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네. 테니스는 야구랑 골프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드라이버로 따지면 멀리 가는 게 좋잖아요. 네, 그렇죠. 예, 뭐 컨트롤도 잘 돼야지만 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멀리 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테니스는 줄을 그어놓고 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 쳐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파워만 나오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그 파워를 어떻게 해서 압축을 시켜서 이 선 안으로 들어가게끔 해줄 수 있는 라켓과 줄이 어떻게 그거를 해줄 수 있느냐가 그게 좋은 라켓이고 좋은 줄이고 좋은 댐프너인데 개인적으로 댐프너가 그걸 좀 잡아주니까요. 근데 그건 제 댐프너만 그런 게 아니라 뭐 고무도 그렇고 실리콘도 그렇고 그렇지만 저희 댐프너가 좀 많이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어쨌든 그 파워를 압축시켜주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느낌이 이게 제일 많다 이거죠. 저는 그 느낌 자체가. 왜냐하면 좀 두렵지 않게 이렇게 스윙을 하더라도 약간 다 들어갈 것 같은 느낌? 약간. 근데 저 일단 서브를 해볼게요. 네. 일단 제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두 개로 해볼게요. 근데 발리 진짜 잘 돼요, 이거. 아, 이게 그래요? 플랫으로, 이렇게 저는 발리를 이렇게 깎는 게 아니라 좀 플랫성으로 네, 하거든요. 근데 좋아요. 어깨가 며칠 전에 서브를 오랜만에 했더니 어깨가 아픈 건 아닌데 너무 결려요 지금. 그래서 아 그것도 단식도 아니고 복식 게임 세 세트를 했는데 제 체력이 이렇게 저질이 되는지 진짜 복식 게임 세 게임 하고 어떻게 몸이 힘들다고 할 수 있지. 와. 오케이. 일단 제 걸은 쳐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감이 이게 뭔가 파란색의 감이 되게 좋아요. 이게 부드럽고 부드러우면서도 이거 봐. 좋죠? 장난 아닌데요? 아 이거 파란색 줄 좋아요 이거. 현도 형이 뭐라 그러지? 되게 궁금하네. 오우. 오. 슬라이스 해볼게요. 네. 아, 근데 확실히 스피는 약간 조금 덜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플랫으로 좋은 것 같아. 얘 봐, 얘 안 빠져나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플랫으로는 진짜 좋고. 요번에도 괜찮았죠, 요번에는. 이번 게 제일 빠졌어요. 네. 근데 이 T로 들어오는 게 장난 아닌데. 그러니까 플랫이 잘 돼요. 네.
근데 저 자체가 제 스스로가 그 저는 때리는 거를 좋아하는데 때리는 걸 좋아하는 대신 스핀으로다가 제가 그 상대방의 랠리를 하는 이끌어가는 선수라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플랫으로 그냥 무작정 이렇게 때리지 않아요. 일단 단식 시합에 들어가면 약간 나달처럼 이렇게 감아서 감는 스타일인데 그 주로 치는 샷이요 랠리 볼이. 근데 킬샷은 저는 이제 플랫으로 치고요. 그러니까 제가 막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그 킬샷들은 막 플랫으로 엄청 세게 때리는 거는 그건 제가 진짜 포인트를 끝내려고 치는 샷들이고 일반적으로 제가 맨날 항상 그렇게 치지 않아요. 사실 시합에 들어가면 저 엄청 감아서 치거든요. 그리고 피니쉬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스윙이 아니라 그 리버스 원드를 정말 많이 쓰고요. 그 공을 더 많이 감으려고. 그래야지 이제 공이 좀 짧게 떨어지고 그때 이제 킬샷을 제가 제 주특기를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저 파란색 줄은 정말 플랫성이 진짜 잘 돼요. 그래서 시합을 해봐야 되는데 왜냐면 어차피 저는 시합할 때는 아 근데 줄이 나 정말 괜찮다고 하지만 진짜 좋긴 좋네. 서브가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면은 근데 이거 조금 빗 맞으면 날리는 느낌이 있어서 이건 와 어때요? 파란색하고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둘 다 빠른데요? 둘 다 못 막겠는데 이건 자시가 얘기해줘야 되는데 자시가 이건 전문인데 자시가 어 뭐 괜찮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줘야 되는데 슬라이스 해볼게요. 네. 개인적으로 이게 슬라이스가 잘 될 것 같아요 느낌에. 이거 봐. 이거 엄청 휘죠. 이거는 지금 옆으로 간대 아예 사이드 펜스로. 이거 거기 서 계셨는데 지금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스핀용이고 저거는 플랫용이에요 느낌 자체가. 이상하게 저게 각줄인데도 육각형 각줄인데도 저게 플랫형이라는 게 진짜 희한하네. 킥서브 해볼게요. 사실 제가 제 지금 줄이 조금 그 제 줄이 정말 마음에 드는데 서브가 킥서브가 조금 덜 튀거든요 이게. 근데 오늘 한번 다시 테스트를 해보고 킥서브 할게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덜 태요. 그러니까 다른 제가 예전에도 얘기해드렸지만 약간 스트링마다 그리고 라켓마다 그 잘 되는 그 샷이 있어요. 근데 다른 거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올라간 느낌인데 킥 서브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간 느낌이거든요. 레벨 자체가. 그 프랑스 오픈 우승한 애보다 덜 튀는 것 같아. 그 여자애보다. 아, 이거는 많이 튈 것 같아요, 근데. 와. 많이 튀죠, 이건? 많이 튀어요. 많이 튀어요. 지금 거의 머리 위로 튀었거든요. 이거 많이 튀잖아요. 네, 많이 튀죠? 많이 튀어요. 그걸로 한번 쳐볼게요. 스트링마다도 확실히 네. 모르겠어요. 이거랑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스핀은 이게 확실히 좋아요. 아까 저기 슬라이스도 이게 제일 그렇죠 확 켰죠. 네. 와 이거 더 튀는 게 아닌데요? 더 튀는데요? 이거 더 올라왔는데. 네. 근데 파워는 별로였잖아요, 그죠? 튀기만 하고. 그렇죠 아무래도 예. 네. 다시. 아 힘들어 씨. 아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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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줄 테스트가 더 예민하게 이제 더 미세하게 달라서 이게 집중을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녹화 시간도 지금 라켓보다 훨씬 긴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
뭔가 공이 안 뜨는 느낌. 아, 안 떠, 안 떠, 공이. 아, 힘들어, 씨. 킥서브를 더 위로 올려칠 수 있긴 하겠네요. 킥서브 더 위로 올려쳐볼게요. 네. 플랫성이에요, 플랫성. 희한하네. 각줄이 이렇게 스핀이 안 걸리는 건 또, 스핀이 안 걸린다기보다 안 뜨는 건 진짜 희한하네. 근데 또, 이건 또 잘 쳤네. 다시. 조금 더 깎아볼게요. 아예. 예. 아예 깎아볼게요. 킥서브로 힘을 주지 않고, 아예 깎아볼게요. 아닌데. 그러니까 확실히 스핀성은 좀 어려워요.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걸리면 많이 치는데 전체적으로는 더 좋은 줄 같기도 해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맞을 때 그냥 감만 좋아요. 느낌이 좋은데 예. 제가 카메라에 대고 얘기할게요. 예. 마지막으로 제 라켓으로 몇 번만 하고요. 제 스트링.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힘도 있고 좀 튀기도 맞아요. 하고 약간 중간이 이것도 있어요. 많이 튀어요. 튀긴 튀는데 좀 더 네. 빠르죠 이게. 네, 네. 속도가. 네. 그러니까 그냥 튀기만 하면 또 안 돼요. 그건 혼자 네. 선 그냥 그쵸. 때려버리기 때문에 약간 앞으로 가는 힘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오케이. 일단 제 줄은 지금 폴리에스터 하이브리드인데 하나는 좀 딱딱한 줄이고 하나는 되게 부드러운 줄이에요. 그렇게 하이브리드를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 테스트한 거는 이제 토롤라인에서 나온 슈퍼토로하고 그리고 캐비아인데 처음에 쳤을 때는 약간 이게 더 좋은 느낌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죠. 그 딱 정확하게 맞았을 때 느낌이 네. 소리랑 이런 게 막상 쳐보면은 이거는 또 플랫 성이 잘 되고요. 그렇죠. 스피는 조금 잘 안 먹는 거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제가 타겟을 정했을 때 그냥 비슷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근데 약간 플랫 위주로 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되게 희한한 거는 이게 각줄인데도 플랫성 중이라는 게 되게 희한하고, 네. 그 약간 느낌 자체가 알루파워 쓰시잖아요 지금. 네, 그죠. 알루파워랑 느낌이 그 어때요? 비교했을 때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딱 잘 맞았을 때 느낌은 네. 이게 뭔가 더 팡 하는 느낌이죠. 소리가 네, 되게 시원시원하게. 그렇고 저는 이제 각줄이 옛날에 잠깐 써보고 네. 크게 막 익숙하지는 않거든요. 네. 네, 저도 계속 알루파워랑 뭐 포지 이런 거 네. 썼어가지고 네. 알루파워는 쭉쭉 그 스핀성이 아니고 약간 쭉쭉 뻗어나가는 줄이고 이것도 되게 비슷한 줄이긴 한데 느낌이 알루파워보다는 파워가 덜 나와요. 플랫성으로 쳤을 때. 그러니까 약간 느낌 자체가 약간 살짝 레이저 코드 느낌 나요. 그 테크닉 파이버에서 레이저 코드라는 줄이 있는데 그거랑 알루파워랑 또 느낌이 그 중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희한하게 그 스핀성이 아니고 약간 플랫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나온 줄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에버리지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줄이 제일 평균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전체적인 느낌. 네. 근데 개인적인 느낌은 이제 이게 좀 짧게 떨어지고 플랫성으로 했을 때 조금 짧게 떨어지고 약간 살짝 가면 멀리 가기 때문에 조절을 좀 잘 해야 되는 편이에요, 이거는. 아 근데 둘 다 한번 줄을 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스핀성에 좋고 이거는 플랫성에 좀 더 좋은데 그건 또 제 느낌이니까 네. 그거는 이제 근데 이게 왜 메인 줄인지는 좀 알 것 같아요. 네. 네. 평균적으로는 이게 좀 더 그 느낌이 약간 더 부드럽다기보다는 약간 더 살짝 달라요 느낌이. 설명하기 되게 어려워요. 되게 비슷한데 또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말이 되게 없이 막 쳤던 거예요. 막 뭔가 느낌이 뭐가 더 좋은지 살짝 계속 쳐봐야지 알 것 같은 느낌이라서 막 쳐봤는데 이제 특징은 잡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진짜로 바꿔야 된다면 이걸로 바꿀 것 같아요. 네. 바꾸기는 네. 이것보다는 이걸로 바꾸고 이거에 좀 맞출 것 같아요 느낌 자체를.
근데 일단은 제일 좋은 건 그죠? 이게 네. 인정하시죠? 이건 이거는 네. 네, 뭐 스핀도 잘 되고 때리는 것도 잘 되고 뭐 플랫성도 괜찮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그 토롤라인 캐비어랑 그리고 토롤라인 그 슈퍼토로를 테스트해봤는데요. 뭐 영상에서 느낌이 어땠는지는 충분히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으니까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